서울의 소리 논평. 미래통합당은 오리발 대신 당장 집기 참가자 명단 확보에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 8.15 불법 집회 참가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자 미래통합당 지지자나 당원이었다. 8.15 수구 기독교 세력의 반정부 집회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본 집회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미래통합당이 전적으로 오리발을 내밀며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방역당국이 감염사태 진정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 감염 확산이 온상이 된 문제의 8.15 집회는 전광훈의 사랑 제1교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수고 기독교인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수 있으나 미래통합당은 전광훈과의 관련성을 부인만 하며 사태 수습에 대해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8.15 당일 집회에는 홍준표, 홍문표, 차명진, 김진태, 민경욱 등 미래통합당 전현직 국회의원까지 다수 참석하면서 전국적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의 집회 참여를 주장해왔기에 아무리 양보한다 한들 취소한 집회에 참여한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는 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당원들을 적극적으로 집회에 동원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뻔한 상황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1일 당원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싶은 건 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당원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집회 연관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테러번 전광훈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문제의 집회를 금지했던 정부 당국만을 비난하는데 열중하고 있으니 오리발도 이토록 뻔뻔하고 적반하장인 오리발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조작된 명단으로 당국의 방역을 방해하는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수구 기독교 세력과 미래통합당이 오리발을 내밀며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 대절로 상경했던 기독교인이자 미래통합당 지지자나 당원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기 전국적인 방역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금 급속한 감염 확산을 일으키고 있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 신천지 대구 경북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보다 그 전파 속도가 무려 6배에 이르는 등 감염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초기에 그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확산을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참가자의 명단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8.15 반정부 집회 주도적으로 참여한 주구 기독교 세력과 미래통합당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보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8.15 집회의 주도 세력은 추구 기독교 세력과 연계한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정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집회에 참여한 당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당국의 방역에 협조하기는커녕 오리발만 내밀며 정부 비난에만 몰두하는 통에 자칫 코로나 감염이 전국적으로 대확산되어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결코 미래통합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미래통합당은 멸당의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폭도기수 정광훈을 설득해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명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각 지역구에 동원된 지지자와 당원의 명단을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가 급하다 이 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똑똑히 듣기를 바랍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논평이었습니다.